또 이제 한창 추워지면은 네. 많이 먹거든요. 그쵸. 요거 많이 나옵니다 집에. 껍질이 이제 한 개에 한 세네 개 정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웅퉁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감싸면 금방 바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마치 만두 같은 그쵸. 거 이렇게 하듯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꽉 묶어주면 되는 네, 거예요? 네, 실로 바로 묶어가지고 예. 이제 전자레인지에 3, 40초간 이제 돌려드리면은 아, 그래요? 네, 이제 따뜻한 이제 김이 나오면서 예. 이 귤 껍질에 나오는 그 성분으로 이제 허브볼을 만들어서 쓰시는 이제 방법. 그 제가 제주도를 자주 가니까 예. 제주도에 가면 그 방파제 넓은 데서 귤 껍질 말리는 건 제가 많이 봤는데 어, 네. 생껍질을 쓰는 건 처음 봤는데 그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그게? 예. 말려서 쓰면은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아~ 네, 말려서 쓰시는 아~ 것보다는 이제 약간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그때 이제 수분이 증발이 되면서 따뜻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말리지 않고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거 한 번 만든 거를 여러 번 써도 되나요? 여러 번 쓰신다기보다는 이게 세균이 생길 수가 이제 번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래 방치해 두시면 예.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만들어서 쓰시는 게 제일 좋고 드시고 나서 향을 이 안에 입히고 나서 그 향으로 하는 것도 요법이기 때문에 아~ 예, 오랫동안 방치하시는 것보단 이게 더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준비가 됐다. 그럼 어떻게 네. 하면 될지 배가영 씨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저희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V라인이잖아요. 예. 이제 V라인 같은 여기. 경우는 바로 붓기가 빠져야 되는 네. 그런 네. 이제 효과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귀 뒤에서부터 여기 어깨선 그리고 쇄골뼈 라인까지 네. 이제 지압을 해주듯이 이제 뜨거우니까 여기다 살짝 대보시고 따뜻한 느낌이 따뜻하네. 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르시면서 자동으로 눈이 감기죠. 너무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더 효과를 보시게 하시려면은 네. 약간 스트레칭 해주시면서 예. 여기 붙잡고 이렇게 이거는 뭐 누군가가 해줘도 좋지만 본인이 이렇게 약간 해도 괜찮겠네 네. 스스로 네네네. 그리고 이제 팁을 좀 더 주자면 예. 여기를 먼저 이렇게 잡아서 이제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아한다. 여기 흉쇄 유돌근 네 그렇죠 여기를 많이 풀어주실수록 V라인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요 정도 하면은 뭐 지금 향도 나고 좀 괜찮아요? 네, 귤향도 나고 예. 이게 냄새도 좋고요. 네네. 그리고 뭔가 시원하고 따뜻하기도 하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뭔가 마사지숍에 온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안쪽이 귀에 닿게끔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이건 혼자서 집에서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예. 그럼 여기 블룩한 애과라고 해서 겨드랑이 부분 이제 우리가 림프 이제 절이라고 림프하면 기본적으로 두드리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두드리고 보고 있는데. 붙잡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 두들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세게 해주시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일단 네. 귀 뒤에 여기 풀어주고 그다음에 네네네. 부위를 좀 내려서 네. 여기 겨드랑이 부분 네. 여기 많이 이제 네. 좀 뭉치는 부분 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내리지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네. 천천히 내려주신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배가 따뜻해지면은 더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제 복부로 네, 남아 있는 열로 예. 이제 여기 배를 시계 방향대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요거는 배강 씨가 한번 직접 한번 네네.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선생님 지금 그 방송이라 배가영 씨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 속으로 그냥 맨살로 하는 것도 괜찮나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샤워하실 때 미리 먼저 허브볼로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다음 바디워시 하시면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샤워를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럼 여기서 나 좀 자극을 조금 더 해서 마사지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극적인 이제 마사지를 하시고 싶으시면 예. 이제 림프 마사지가 끝난 다음에 간단한 이제 병 유리병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평상시에 드시는 자양강장제 병 같은 거. 예. 그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자면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런 것들? 네네,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버리지 마시고 좋다. 네. 이 안에도 뭔가 이렇게 건강한 향이 남아있어요. 나 저 이 냄새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